네, 썬데이 기타 시작합니다. 켈베러스, 뭐 세르베루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켈베러스가 그 지옥의 문을 지키는 머리 세 개의 강아지, 개. 네, 강아지죠. 개라고 하면 좀 너무 무섭잖아요. 네, 딜레이 모드 디스트 드라이브, 이거 진짜 딱 이거예요. 얘는 꾹꾹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꾹꾹인데 멀티 역할을 하는 꾹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와우. 얘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까지 들어오기가 그때 막 레드 트럭하고 했을 때, 네, 그때 그 멀꾹이 열풍이 좀 있었죠. 네, 그때 같이 나온 그 모델인 것 같은데, 이게 그 외관이나 이런 것도 뭔가 그 켈베러스를 연상케 하는 뭐 지옥이 검은 뭔가 기운이 딱 느껴지게, 네, 이렇게 잘 흩뿌려놨네요, 뭔가를. 네. 자, 딜레이 이렇게 네 개로 딱 분리가 되어 있고, IO도 뒤에 굉장히 많아요. 무슨 아웃풋이 많은데, 이건 이제 4CM 형식으로, 네, 아웃풋 좀 지정해서 빼고, 샌드리턴, 네, 사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00mAh 하고요. 네, 9V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안 들어있어요, 아답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프레션 페달 있고요. 네. 리프트 그라운드 부스트도 있네요. 여기 따로 레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사운드 들어보면서 이쪽 단자에서 좀 뭔가 디지털스러운 것들이 좀 멀티의 느낌이 좀 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알아볼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1.26kg. 1kg이 조금 넘네요. 자,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고 하는 방법 확인해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썬데이 타임의 송재아입니다. 네, 리뷰도 오미 김병호입니다. 자, 켈베러스, 누엑스에서 나온 멀꾸기입니다. 네, 이게 제 동료도 이거 쓰는데, 좀 물어봤으면 좀 조작법을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냥 꾹꾹이로 쓴답니다. 맞아요. 보통 멀꾸기에서 이게 좋은 이유가, 네, 내장되어 있는 이 각 독립되어 있는 꾹꾹이죠. 네, 꾹꾹이들도 되게 좋아요. 사양이, 네, 되게 좋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오인패 이용해서 홈레코딩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펌웨어나 이런 것들, 네, 사이트 통해서 이제 그런 업그레이드 할 수, 네,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에디팅도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4CM 방식으로 샌드 리턴으로 이제 다른 나의 소중한, 네, 이펙터들과 함께 맞물려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런 멀꾸기 형태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제 동료는 리듬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럼 뭐 이런 게 필요 없어 갖고 그냥 꾹꾹이. 아, 리드 기타가 아니라, 네, 이제, 네, 그냥 리듬으로 가는, 네, 거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간단하게 얘 한 명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 되니까. 네, 네, 그렇죠. 보통 우리 예전에 레드 트럭이나, 야, 예, 이런 개념의 이제 이펙터들이 이제 멀꾸기 형태의 이펙터였죠. 네, 네, 그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 또 사용했었잖아요. 네. 지금도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진짜 편합니다. 진짜 편하고 가볍고 뭐, 부피도 많이, 네, 차지를 안 해요. 거추장 잡지도 않고 진짜, 그렇죠,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켈베러스, 아까도 오프닝 때 잠깐 얘기했지만 강아지. 네. 강아지. 지옥의 문을 지키는 강아지. 네, 머리 세 딸린 강아지. 네. 네. 네, 되게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강아지라 그러니까 되게 또 순하죠. 순하네. 지옥의 문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되게 이쁠 것 같은데. 머리가 되게 길어서. 네, 저희는 지금 캐빈에 이제 헤드에 연결했어요. 네. 그냥 꾹꾹이처럼 우선 보여드리려고, 네, 연결을, 네, 했고, 여기 인풋하고 아웃풋 원에, 네, 연결을 해서 그냥 직관적으로 직렬로 연결했어요. 네, 뒤에 IO가 되게 많은데. 드라이브 아웃풋이 있고. 그렇죠. 여기는 모듈레이션 인풋이 있고 모듈레이션만 따로 독립해서 쓸 수 있게 되고요. 리버브랑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얘네가 4CM으로 연결할 수 있게 최적의 이제 그 단자들을, 네, 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미디 인풋 아웃풋도 있어가지고, 네, 따로 또 뽑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로 USB도 있어요. 그, 네, 오각형 모양의, 네, 그 옛날 USB. 거죠? 네네네. 그래서 부스트도 따로 되어 있어서 여기 아예
볼륨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네네네 되어 있습니다. 좋다. 그렇습니다. 익스프레션 페달. 네. 네. 연결하면 단자도 있고요. 네. 자, 아이오가 이제 충분하게 아웃풋이 빠져 있어서 예,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쪽으로 이제 앞에 메인 기판으로 보시면요. 딜레이, 모드, 디스트, 드라이브. 네. 이렇게 네 가지로 간단하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끝이네. 네. 필요한 것들로 조합이 되어 있는데 자, 딜레이 사운드부터 우선 저희는 지금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전에 우리 파워 온을 해볼게요. 아, 이뻐요 이거. 네네. 짜잔. 오늘 하면 불이 크리스마스 불처럼 들어. 이야. 와. 와. 네. 오, 이제 온 됐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프리셋 모드가 있고 예. 우리가 에디팅도 모드로 할 수 있고 그냥 각각의 독립된 걸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이제 세 가지 모드로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프리셋 모드 말고요. 네. 아 네. 이게 매뉴얼 모드로군요. 네, 그래서 각각의 이펙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냥 간단한 이펙트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개가 달려 있는 네. 이펙트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여기 리버브가 깜빡깜빡 되어 있는 거는 네. 지금 리버브가 이제 여기서 셀렉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오. 이 컨트롤 얘의 이 타워 컨트롤 타워는 네. 이 컨트롤 풋 스위치로 설정을 할 수 있어. 온오프를 얘로 할 수 있어요. 리버브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에 되면은 네. 딜레이랑 리버브가 나눠져 있는데 여긴 스위치가 하나니까 네. 왜 이거 하나로 어떻게 조절을 하냐라고 하는데 딜레이 리버브를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얘가 지금 여기 깜빡깜빡 거리에 있을 때는 얘에 관해서 딜레이는 얘로 조절하고 리버브는 얘로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서브 스위치예요. 지금 딜레이만 들어가 있고 네. 얘가 리버브도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꺼볼게요. 자, 딜레이만 하면 사운드를 한번 들러볼게요. 여기 보면 레벨이에요. 딜레이 레벨을 조절할 수 있고요. 얘는 이제 리버브 레벨이겠죠. 리버브 레벨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 딜레이에 이제 음표 나오죠. 네. 2분의 1, 3분의 4. 우리 딜레이 타임이네요. 네. 레벨을 좀 줄여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70년대, 60년대, 80년대 딜레이에 관해서 네. 80년대 좋다. 네. 80년대? 깨끗하고 좋네. 네. 진짜 디지털 딜레이 네. DD네요. DD. 네, 네. 네. 그리고 이 가운데 토글 스위치도 딜레이에서 네. 리버브로 가는 방향. 아, 방향. 리버브에서 딜레이로 가냐? 딜레이에서 리버브로 가냐? 그 얘는 동시에 병렬로 가냐? 이거 가운데 통을 쓰신 얘네 조합에 관해서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있는 거 좀 생각 잘한 거 같아요. 잘한 거 같아요. 가운데 거. 딜레이에서 리버브로 가는 거랑 리버브에서 딜레이로 가는 거랑 다르죠. 천지 차이입니다. 완전 다르죠. 예. 리버브까지 딜레이화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리버브에 이제 딜레이는 빼고 예. 리버브에 가는 거 레벨 리버브 레벨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디케이 있어요. 예. 그 기락 길이죠 길이.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스프링 리버브 어허. 그리고 홀. 플레이트 그리고 얘 홀. 홀 좋다. 홀리브. 홀. 홀리브 되게 되게 좋아요. 뒤로 되게 잘 빠져 있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얘는 꺼져 있지만 리버브가 켜져 있는 거예요. 딜레이는 이렇게. 꺼져 있고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갈게요. 네. 리버브는 그냥 켜놓고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면 모드로 갈 수 있어요. 모드. 깜빡깜빡. 지금 모드로 돼 있죠. 네. 그리고 얘 지금 깜빡 좀 짧게 깜빡거리는 건 얘 네.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꺼져 있다. 근데 리버브는 우리가 지금 켜놨기 때문에 네. 깜빡이질 않네요. 네, 그냥 불이 들어와 있는 네. 거는 활성화가 돼 있다는 네. 얘기예요. 리버브 활성화 돼 있죠 지금. 네. 그리고 여기서 딜레이 그냥 키면 딜레이 얘는 그냥 직관적으로 자체적으로 네. 가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지금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코러스 지금 안 켜져 있어요. 네. 코러스를 킬 수 있어요. 네, 여기는 코러스 레이트. 그리고 여기도 이 코러스 종류들 알고리즘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지 코러스. 네. 그리고 여기 뎁스 있죠. 뎁스 네. 코러스 뎁스.
여기는 레벨이에요. 좋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드를 키면요. 네. 트레몰로. 그리고 페이저. 지금 코러스 페이저죠, 그러니까? 네, 코러스 페이저. 그리고 코러스 유니바이브. 모드 끄고 싶으면 이걸로 끄면? 네, 모드 끄면 코러스만. 네.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얘, 뒤에 있는 애들은 얘로 컨트롤, 제 서브 컨트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완전 이해가 갔죠. 이해가 갔죠. 간단하고 좋네요. 그쵸. 그리고 소리가 참 좋아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다음 네. 이제 여기 드라이브 디스토션. 예, 이제 페이저 꺼볼게요. 네. 페이저 끄고 넘어갈게요. 네. 컨트롤러에서 네. 바이패스와 드라이브 디스토션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컨트롤러는 그래서. 뭔가 드라이브를 바이패스 시키느냐? 그쵸. 그냥 드라이브를 켜놓고 상태로 네. 뭐 그냥 지나가느냐 뭐. 그러니까 이 지금. 드라이브 디스토션 있잖아요. 네. 얘네 두 개를 다 켜고.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다 켜도 이렇게 하면은 바이패스예요. 얘는 바이패스가 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껐다 켰다 얘 두 개를 밟지 말고 얘네 두 개를 한꺼번에 끌 수 있고 그냥 바이패스로 하냐 아니면 드라이브 개를 넣냐에 관한 거니까 하나하나씩 조절할 수 없어요 얘네는. 한 번에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그리고 각자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지만 여기 보면 라우팅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얘네 병렬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직렬로도 디스트를 온, 오프 뭐 이렇게 얘네도 방향성을 아는 거야. 아까 전에 딜레이가 예. 딜레이 리버브가 어디가 앞으로 갔고 병렬로 했고 이거처럼 얘도 디스트를 앞에 놓냐 디스트를 뒤에 놓냐 오버드라이브 뒤에 놓냐 아니면 병렬로 디스트 드라이브를 같이 갈 거냐 라는 거를 얘네가 라우팅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게 멀티가 아닌 이상 그 안에 LED 안에서 패치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멀국이니까. 멀국이니까. 그리고 순서를 바꾸는 게 애매했는데, 얘네는 순서까지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회로를 좋다. 얘도 마찬가지고 회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그 정말 꾹꾹이를 나열한 체인을 나열한 것 마냥 얘네들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냥 일반 그냥 드라이브 사운드도 괜찮은데. 그렇죠. 드라이브를 참 고급 드라이브예요 지금 이거. 그리고 지금 리버버가 켜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코러스도 켜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코러스를 끄면. 자 야, 그리고 드라이브 끄고 디스트를 켰을 때 디스트 소울도 되게 좋아요. 사운드 되게 좋아요. 왜냐면 되게 묵직하게 빠져요. 이 자체 내장되어 있는 이 사운드도 되게 좋아요 지금. 아 뭐 UX니까. 그렇죠. 좋을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스트로 가면요. 이 부스트가 켜지잖아요. 부스트를 켰을 때 이 부스트 레벨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IO 설명할 때 여기 부스트 레벨이 있네요 그랬죠. 개인 레벨 있잖아요. 이걸로 부스트 레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따로 있어 따로. 그래서 0dB로 넣어도 조금 되네요. 조금 돼요. 0dB. 어쨌든 부스트의 효과가 나는데 그래서 부스트 효과를 더 주려면 레벨을 키우면 되게 간단하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다 세팅을 해 놓고 솔로잉이나 이럴 때 살짝 부스트로만 얘 컨트롤로 부스트로만 해 놓고 부스트를 온오프 하는 효과로 컨트롤 페달을 쓰면 제일 좀, 나을 것 같아요. 좀 내가 리듬 기타, 그러니까 세컨 기타가 아니더라도 예. 리드 기타였을 때 얘를 사용할 수 있을 그렇군요. 있는 거는 이제 내 솔로윙 할 때. 치면 꼭 끝나면 딱 끄고. 하하. 보통 저도 이제 클럽 공연이나 이런 거 많이 했을 때 내 솔로윙이나 할 때 사람들이 부스트를 많이 안 쓰고 엔지니어에서 올려주길 바라더라고요. 사실 그러면은 그게 돼. 뭐 되기야 뭐, 되겠죠.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전기 신호에 따라서 내 부스터 제 거가 그렇게 하는데 EP 부스터 쓰고 있는데
무대 장소마다 얘가 먹는 양이 달라. 예. 그래서 기분이 달라. 기분. 그래서 너무 짜증 나거든요. 예. 근데 얘는 이제 딱 항상, 달려 있고 예. 이제 부스트에 노브도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영으로 나도 딱딱 딱 좋게 올라가는. 그렇죠. 살짝. 아 이거 참 유용하네요. 여기까지 다 쓰게 만들어놨네. 그렇죠. 이게 모든 걸 다 사용할 수 있게 뭐 하나도 빼놓을 이거 뭐 안 써도 돼요라는 노브가 없는 거. 이 풋스위치도 마찬가지고. 기가 막히다. 전체적으로 되게 꽉꽉 눌러 담은 느낌이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편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인 각각의 꾹꾹이의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 알아봤고요. 이 컨트롤 풋스위치의 이용 방법 이런 거 제대로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예. 자 그럼 2부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프리셋에 관한 그리고 사운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부에서 봐요.